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메시지가 2에 20일 단어들만 쫙 있는 것들에 잊은 것들이 많아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공부했나요? 20일도? 오케이.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등장하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서이 파일. 뿅.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F, D, I. NNER. 오케이. 그다음 그렇죠. Where a c OSTUME. 오케이. 그다음 Exchang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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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 보세요. Present. Present. 그래서 이 Exchange Prese. 엔티에스 선물. 이게 선물인데 선물들 해야 되겠죠. 교환하려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교환을 할 수가 있어? 한 개. 한 개를 교환할 수 있나요? 두 개는 있어야죠. 그래서 여럿의 형태 복수형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fall. FALL. 오케이. 그다음 snow. 자, 스노우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쓰인 거고? 바다시?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 문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뭐가 들어있을 때도 있죠. 두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더즈? 더즈가 들어있을 때도 있는데 시험지에 보니까 틀렸네요. 자, 계속해서 눈 내린 스노우이 수영하다? 스윔. 수영하는 중인? 스윙. S-W-I-M-M-I-N-G. 그렇죠. M 두 번 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Watch movie. Watch movies. 그래서 W? A-T-C-H-M-O-V-I-E-S. Good. 계속해서? Summer. Summer. 그 다음에? Have a party. Have a party. A-R-T-Y.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Warm. W-A-R-M. Okay. Season. Season. S-E-A-S-O-N. Okay. 그 다음에? Wind? Wind? 뭐 할래? 쌤한테 묻지 말고. 뭐 이거랑 이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다르기도 한데 뭐. W 위에 거 이거? W I-N-T 그 다음에 밑에 거는? W-I-N-T-Y 오케이 거꾸로고요. 윈디 됐습니까? 윈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얘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그러면 윈드 데이예요? 윈디 데이예요? 그렇죠. 어떤 날? 바람 부는 날. 됐습니까? 윈드 데이가 아니고 윈디 데이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Change. C? H-A-N-G-E.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변하는 중인, 뭐 변화하는 이런 뜻으로 쓰고 싶으면? Changing. Changing이 돼야 되겠죠. Changing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E 빼고 ing. 오케이. 자, 나머지 애들은 스펠링은 아주 강합니다. 강해졌어요. 선생님, 소희가 갑자기 스펠링이 확 잘하네?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막 되게 막 짜증나는 얼굴이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옆으로 가 있고, 시작해볼까요? Change season? 그렇게 하면 틀리죠. 변화하다 계절입니까? 오케이. 변화하다가 변화하는 것 되고 싶으면? Changing? 그래! Changing이 돼야죠. 그 다음에 계절이 변화하면은 한 개가 변해요? 여러 개가 변해요? 여러 개. 그러면 시즌이 아니고 당연히? Season 2? 알겠습니까? 1번부터 틀렸어 이 똥강아지야. 오케이. 서희가 쓴 Change Season은 계절을 바꿔라! 이 뜻이야. 하다시를 썼기 때문에.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eat this, sit down, stand up. 뭐 할 때 쓰는 표현?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말이죠. Change season 하면 계절을 바꾸시오. 알겠습니까? Change가 changing으로 바꿔서 써야 돼요. 뭐뭐 하고 있는 계절들이기 때문에. 네. 점점 추워지고 있죠, 요즘? 네. It is spring. It is spring. 전번에 spr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알려줬는데. What season it is? It is는 선생님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래서 is 뭐라고?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is it 해야지 묻죠. What season is it? It is spring. Okay, 계속해서 It is warm. It is warm. Okay, 이거는 날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 묻는 거에서 배웠는데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It is warm in spring. Okay, 그 다음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좀 빠르게 갑시다.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하는 중 하는 중 하다가 ing 붙여서 는중 됐습니다. What is your sister doi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너의 시스터 뭐 하고 있는 중이니? My sister is jogging. 오케이. 묻는 말은 어떻게 된다? What is your sister doing?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너의 시스터 뭐 하는 중이니? What is your sister doing? 됐습니까? 네. 날씨 따뜻하니까. 왜? 그래서? I'm hiking. I'm hiking. 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hik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she doing? 그다음, it is summer. 됐습니까? Summ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summer. 그래서?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Very ho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t is very hot in summer. In summer는 무슨 뜻일까? 언제? 여름에. 됐습니까? in을 붙이니까 그렇게 언제로 바뀌네요.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그래서 surf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sister doing? 그렇죠. What is your sister doing? She is surfing. 됐습니까?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I'm swimming. What are you doing? I'm swimming.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fall. What season is it?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Wind야, windy야. Windy. 무슨 시 써야 돼? 이름 시? 무슨 시 써야 돼? Windy 뜻이 뭐였더라? 많은 바람? 혹시 rainy day 이런 말 들어봤어? rainy day 아니 못 들어봤어요? 그럼 rainy day가 뭘 것 같아? 비 오는 날 어떤 날? 비 오는 날 rain은 무슨 뜻이야? 비 오다지 그치?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니까 어떤 시 되네. wind는 무슨 뜻이었어? 바람? 근데 windy 하니까 어떤 바람 부는 알겠습니까? 자, 이거 fog 이게 안개야, 안개. fog. 그러면 foggy의 뜻은 뭘까? 이거 뭐라고 했... foggy. fog 안개. 안개? foggy 그 뜻은 어떤 안개 낀 클라우드 뭐였더라? 구름. 응, 클라우디는? 구름이? 구름 낀, 흐린. 어떤 구름 낀? 뭔가를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It is... 아, 아니구나. 어, How is the weather in autumn?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e are eating... 디너? 그렇죠. We are eating dinner. 근데 아까 전에 저녁 먹다가 뭐였더라? Have dinner? Have dinner. We are eating dinner 해도 되고? Have dinner? 에? 눈중인데?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inner란 대답 듣고 싶어.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니니까? What are you having? You는 너희들도 돼. 너도 되지만. What are you having? We are having dinner. 다음. I am wearing costume. 예, 의상 셀 수 있어요. 있고 내가 입고 있으면 몇 벌이니까 한 벌. 한 벌이니까 costume. 아까 의상을 입다 했는데요. 의상을 입다. Wearing a costume. 의상 셀 수 있어요. 입고 한 벌이니까 a costume 됐습니까? I'm wearing a costum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t is winter.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겨울의 날씨를 얘기하겠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그래.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됐습니까? 스노우라고 지금 서희 시험지 봐라. 지금 뭐 서핑, 왓칭, 스위밍 잘 가다가 갑자기 we are have dinner 이러고 있다. 어? we are having dinner 해야 되는데 I am wear a costume 해놨어. I am wearing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선생님이 어 이거 it snows 눈 내린다라는 표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야? 어떤 시? 하다시 주어! 눈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is the weather? 그건 날씨 묻는 거고요. 그거 말고 눈 내린다인데 지금 네, 서희 눈에 지금 눈 내린다가 보이잖아. 그럼 눈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It is snow.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snow가 아니고 왜 snows가 돼야 된 거지? 그래서 눈 내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된다고? Does Does it snow? Do you like? 하듯이 다 까먹어. 다 까먹었어.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겠어. 그래서 My family My family 파티하다 Having a 파티하다 파티를 열다 파티하다 Having a party 그게 하다입니까? 파티를 하다 Have a party 그러면 나의 가족이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면 Having a party가 무슨 시 됐는데 하다시가 무슨 시 됐어요? 파티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파티하는 중인 사람들 무슨 시 됐어요? 하다시가 어떤 시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 파티하는 중인 사람들 그럼 어떤 시인데 그래 어떤 시를 그냥 문장 속에 쓰면 문장이 되나? My family having a party 이러면 되나? 음? 뭐라고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됐습니까? 나 서희 공부 안 했는데 티가 팍팍 나. 어, 너 뭐 어떨 때는 is having 했다가 어떨 때는 is have 했다가 이거 뭐 문장이 아니야 이건. 어?
안 되겠는데. 다음.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오케이, 그 다음. We exchange present. Thank you.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익스체인지 뜻이 뭐야? 교환. 교환입니까?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시. 내가 볼 땐 교환하다란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선생님 다 알려줬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고 답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거.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 You exchange.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 우리가 교환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교환하니? 선물을 교환한다. 그래서 뭐? What do you exchange? 너희들은 무엇을 교환하니? What do you exchange? What do you exchange? 자, 오늘 소위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준비해갖고 오면 선생님이 이 문장들을 틀린 것들 채점해갖고 다섯 번씩 쓰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치? 뭐 그런 숙제 선생님 그렇게 쓸데없이 귀찮고 힘든 숙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경고해요. 알겠습니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연습해 와야 돼. 그리고 소리 내서 연습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